합격생의 눈, 합격생이 직접 시험지를 분석합니다. 오늘 2022년 국가직 7급 시험이 있었고요. 행정법 기출 대조 내역으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우선 시험 보신 분들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맨날 기출 대조 내역을 분석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공부 방향을 잘 설정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행정법은 정말로 기출에서 많이 반복을 되고 제가 그동안에 어떤 시험에서 어떻게 반복이 되었는지 이렇게 일일이 대조를 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합니다. 총론 영역, 특히 9급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아직 강론은 못했고 총론 영역만 진행을 할 거고요. 행정법 총론이 25문제 중에서 18개 나왔습니다. 그래서 9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16번에서 22번까지는 안 보셔도 되고요. 이렇게 행정법 총론 영역에서 얼마나 반복이 되었는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는 정답이 2번이에요. 지금 가답안 공개 기준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고 2018년 국가직 9급에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지금 좌측에는 22년도 오늘 치러졌던 국가직 7급이고요. 우측에는 과거에 어떻게 기출이 되었고 이게 정말 나왔던 지문인지 여러분들께 눈으로 직관적으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잘 보시면 되고요. 2번 문제 역시 정답 3번 가답안인데 19년 서울시 9급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번도 무난했어요. 1번 정답인데 여기 17년 사회복지직 9급에 출제되었고요. 계속 보세요. 4대강 살리기 요게 정답이었어요. 근데 17년 교행 9급에 나왔고요. 요거는 제가 제일 최근에 기상스터디 행정법 5문제씩 제공하는 거에도 나왔어서 어차피 빈출이었어서 제가 또 기억에 남습니다. 그 다음에 5번도 19년 지방직 9급에 출제가 되었던 건데 행정기본법 이번에 물어봤습니다. 22년에도 물어봤는데 19년 지방직 9급 행정기본법 영역 법령이 제정되기 전에 이렇게 자주 출제된 부분 법으로 해서 나왔는데 요 비교 역량이랑 실내 보호랑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공부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5번도 무난했고요. 그 다음에 6번 정답 1번입니다. 6번은 21년 변호사에서 출제가 되었던 지문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고 계신가요? 정말 이게 그대로 나왔는지 기출에서 반복이 되는지 특히 행정법 더더욱 기출 제가 많이 강조를 했고 또 이렇게 대조 내역 시험 볼 때마다 간간히 진행을 하는데 요걸 잘 참고하셔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7번도 정답이 4번 18년 국가직 7급에 나왔고요. 8번 문제 행정조사에 대해서 좀 사조에 대해서 깊게 물어봤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16년 국가직 9급 문제 공부했었으면 맞출 수 있고요. 9번 제재처분 요거는 정답 1번인데 17년 서울시 9급 요 문제 잘 공부했으면 맞출 수 있습니다. 10번 요거는 정답이 2번인데 디귿이 틀린 거고 기역, 니은, 리을이 맞아요. 요거는 19년 소방, 18년 변호사, 그다음에 좀 내려서 15년 국회 8급에 마사회까지 자주 나왔던 빈출 지문인데 요 3번 같은 경우에는 21년 행정사, 20년 군무원 9급에 병무청장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결정 요거 관련해서 논점을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최종 공개 결정을 하고 그 다음 병무청장이 그 다음에 해당 공개 대상자는 지방 병무청장의 공개 대상자 결정을 다툴 수 있다. 요 지문에서 정확히 그 20년 국무원 9급이나 21년 행정사 9급에 정확히 직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서 제가 기역, 니을, 리을 요 맞는 거 세 개를 갖고 왔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확인하시기가 더 편할 거예요. 저는 눈 있으면은 눈이 달려 있으면 좌우로 확인이 되는 것들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께 가져와서 납득을 시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요거 11번 요게 없습니다. 저는 제가 행정법 공부할 때 그 행정심판 부분에서 임의적 전치주의가 있고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있잖아요. 거기서 제가 조공도 이렇게 두 문자 따서 외운 게 기억이 납니다. 조세, 공무원법, 도로교통법 이렇게 조공도를 외워서 이것도 그냥 보자마자 조,
공도 기역 니은 디귿 아니야? 이 문제 안 읽어보고 그냥 반가워서 이렇게 했는데 답이 없어요. 그리고 다시 보니까 특별행정심판기관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여기서 처리되는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는 것만 모두 고르면 이건데, 요거는 제가 아무리 찾아도 이전 기출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단순히 두 문자만 조공도 이렇게 외우면은 저처럼 털릴 수 있다. 이해를 하고 외우자. 그래서 11번은 틀려도 합격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9급 준비하시는 분들도 아 요게 드디어 등장했구나 이렇게 파악하시고 점검하면 될 것 같고요. 12번 지방직 9급 19년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행정벌. 그 다음에 13번도 21년 지방직 7급에 있고요. 여러분들 잘 확인하세요. 14번 문제도 오른쪽에 17년 지방직 7급 거. 그 다음에 15번 여기도 전보인사, 요거 전보인사 19년 소방관부에 나왔습니다. 계속 직관적으로 볼 수 있고요. 16번부터 22번까지는 강론 영역입니다. 여기서 좀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가직 7급 이번에 보시는 분들 일반행정은 한 88점 맞으면은 잘한 겁니다. 행정법 강론에서 지엽적인 부분 역시나 또 이번에도 출제되었고 여기서 변별력을 가를 것 같은데, 총론 영역은 이렇게 계속 나왔던 게 반복이 되고 기존의 기출들 지문 잘 습득했으면은, 내가 많이 반복해서 머리에 담았으면은 맞출 수 있는 것들로 나왔습니다. 23번부터 25번까지는 사례 문제예요. 사례 문제 3개 나왔는데 오히려 22년 국가직 9급 때 사례 문제가 더 어려웠고요. 7급 사례는 잘 냈으나 무난했습니다. 여러분들 맞출 수 있는 것들. 그래서 23번의 정답도 2번이죠. 지토위에 거쳐서 중토위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여기 기억지문. 이렇게 좀 무난하게 나왔습니다. 24번 문제도 17년 서울시 9급 공부하셨으면 맞출 수 있는 부분이고요. 사례 문제가 길죠. 여러분들 힘들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정확히 다 나왔던 거에서 또 반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좌측, 우측 이렇게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진짜 기출에서 나왔는지 하나하나 다 보여드렸어요. 제가 수작업으로 항상 찾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이 뭐니? 기출 문제집을 오해독을 해서 어느 정도 반복을 하고 이거를 하나하나 찢어놓은 OX 문제집 많죠? 제가 작년에 또 리뷰 영상을 한 게 있습니다. 네 권을 선생님들마다 이 회독을 해서 단단히 다지고 요거를 다시 재조합한 진도별 모의고사로 기출 지문을 계속 반복을 하자. 처음에 이해가 필요합니다. 행정법 올인원 강의가 그래서 긴 거고요. 여기서 판례 하나하나 설명을 통해서 이해하고 이거를 나 혼자서 계속 반복을 하는 것, 그런 것이 이렇게 대조 내역을 보시면은 요런 지문들 그대로 나온 거 또 인출 과정으로 맞출 수 있다. 요거를 강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22년 국가직 7급 행정법 기출문제를 또 대조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이 없죠. 합격생이 또 이렇게 하는 게 없는데 제가 이걸 계속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굉장히 어렵고 행정법은 매년 최신 판례가 기출로 등장하면서 공부 범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잘 반복을 하면은 충분히 합격 점수가 나오고 이 반복하는 과정도 나 혼자서 많이 봐야 머리에 단단해지고 시험장에서 답을 골라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굉장히 힘들다는 것도 알고요. 저 역시도 처음에 올인원 강의만 8번 반복해서 들을 정도로 방향을 잘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렸고 이렇게 결론 아까 마지막 보여드린 이것, 제 네이버 카페 상담 비기, 그리고 상담하면서 줌 관리반에서 지도하면서 항상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명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나온 것은 또 나온다. 계속 나온다. 이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여러분들께 기출의 중요성 실제로 보여드리면서 강조를 했습니다. 어떠신가요? 특히 총론 영역 9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18문제 중에 16개 정도 맞아야
내년 구급시험에 합격을 할 겁니다. 아까 처음 나왔던 뭐 11번 정도, 그 다음에 하나 정도 더 틀릴 수 있습니다, 9급은. 근데 15개 이하, 혹은 지금 여태까지 공부를 많이 해오셨는데, 2년 이상 했는데, 1년 반 이상 했는데, 여기서 풀어봤을 때 14개, 13개, 이렇게 맞으시면은, 다시 한번 공부 방향을, 컨설팅을 받으셔도 좋고, 이 영상을 보고, 방향을 다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이렇게 진행했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 네이버 카페나 이 영상에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좋았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항상 여러분들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